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숙도 안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을 관람하고 나왔습니다만은 그 무슨 작품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아 이거 막 혼동스러워요. 뭐 차분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저는 그래요. 여는 그냥 막 껍데기만 보고 예 그 안에 내부는 안 좋은 안 보는 게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학생들한테나 막 이런 건 있다는 그 참고로 막 그런 거 쉽게 말하면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예술인가 예 그거로 저는 답변 드리고 싶네요.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무슨 그 좀 직접이고 그런 거 없고 막 그래요. 막 혼동이 문란함을 그 무슨 작품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이 아까운 땅에다가 와서 감동받고 아 이거 정밀하게 했구나 아 괜찮게 했구나 아 우리가 모르는 면을 또 발견했구나 그런 게 아니고 혼동스러워요. 마약 같아. 저게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예, 국립현대미술관이 돌았네 지금 내가 보니까 세금을 가지고 왜 정상적으로 그게 저는 정상적으로 가는 걸 보여줘야 되지. 막 그 문란스러운 걸 그런 걸 보여줘갖고 뭐 이상한 그런 걸 해갖고 그래 이제 그걸 해갖고 어째 뭐 사회를 뭐 개판칠 일이 있나 이 사회를 개판칠 일이 있나 국민들의 감정을 갖다가 개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는 궁금해요. 돌았지 에? 차분하고 우리의 전통 미라들이 얼마나 그 많아요. 왜 나쁜 것을 자꾸 부각시키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이게 다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그 놈의 새끼들이 그것들이지. 예? 국민 정서를 안정시키고 또 그하고 그쪽은 나가야 되지. 왜 이런 걸 세금을 들이고 하나 이 말이요. 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좋은 걸 작품을 해야지 뭐 장난도 아니고 무슨 그만 사회를 문란시키고 이 민주주의라는 걸 자꾸 나쁜 면을 부각시키고 그럼 공산주의 그 뭐 나 다 좋나? 예, 저는 그래서 자 이거 이 아까운 데다 이 세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추진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거는 동영상 올리는 올리도 어지러워 갖고 내가 예, 자 걸어갑니다. 오늘은 여긴 파고 제가 이제 이리 보니까. 봄치로 해서 꽃도 혼자 이래 가 있고 한데 제가 지금 노포동 가려고 해요. 노포동 가서 꽃시장 그 시간이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저기 하단인데 노포동까지 끝인데 노포동 그 막 그 제가 그거 찍으려고 합니다. 노포동 노포동 거기 꽃시장 그 막 한번 찍어보려고 여러 가지 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찍어보고 그래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찍었는데 또 다른 거와 나쁜 게 막 들어가 있어 갖고 그래 제가 그 음료도 안 시키는데 오늘 봄철이고 하기 때문에 꽃시장 거기 한번 뭐 또 왔냐 이랑 욕도를 먹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예, 그 노포동 그거 제일 커요 보니까. 예, 제일 쭉 따라 딴 데는 그렇게 안 컸어요. 그리고 또 딴 데는 자 그 이제 길가에 막 해놨기 때문에 촬영하기도 쉽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제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단으로 예 이제 제가 왔던 다른 길로 건너편 길로 이번엔 갑니다. 저 반대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반대편 늘 저는 오른쪽으로 왔거든요. 예, 오른쪽으로 왔는데 오늘은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반대 가서 자, 조심스럽게 해서, 가겠습니다. 아, 현대미술관 들어가, 막 기분 다 잡혔습니다. 제가 저게, 부산은행 그 갤러리도 몇 번 가봤고 이랬는데, 아, 여기는 엉망. 어제 막 그 사회를 파괴하려고 그게 예술이냐 정상적인 걸 해놔야 되지.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럼 사설 미술 전시관이나 그런 데서 그런 거 하더라도 오늘 국립에서는 큰 줄거리를
딱 해하고 선발해요. 그래야 작가들도 예, 정상적인 분을 해야 되지. 정신 상태가 이상하고 한 사람을 가지고 그래 놓고는 그게 작품이라고 보고 앉아. 그래 전부 다 마당에 앉아 있고 아들이 전부 다 어지러워서. 아. 예, 좌익 정부들이 또 돌았네, 돌았어. 또 막 학생들 교육부터 해갖고 무슨 민주니, 예? 대한민국 분단된 국가에서 좋은 말은 다 들미고 민주니 무슨 뭐 에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누적돼 갖고 사회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어느 사회든지 다 그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건전하고 그거를 자꾸 부각시키고 해야 되지. 자, 저는 하단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봄날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고 그래서 제가 하단역에 가서 그러면 저까지 시간 한번 재봅니다. 3시간 잡아야 되는데 1시간 잡고 1시간 아마 조금만 촬영해도 그러 아마 한 카트라도 자 하구뚝을 건너고 지금 저쪽 하단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보면 사람들이 좀 모여들고 이래야 이제 볼거리가 있습니다. 예, 전번에 이제 도마도 축제 같은 경우는 도마도 하나의 거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뭐 저는 그 100점 주고 싶고요. 점수를. 도마도 축제. 사람들 많이 모여들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모여들어야 된다. 예. 거기 텐트 하는 거거든요. 그 뭘 하더라도, 막 국밥을 팔더라도, 그래, 모여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디든 행사가요. 예, 그건 마케팅이죠. 예, 그런 거 돼야 돼요. 그거 재밌고 그런데.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얼숙도 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편에서 저쪽 편을 찍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고요. 자, 봄날에 꽃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꽃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봄날인데요. 꽃이 없으면 안 되겠죠. 아, 오늘도 황사가 심합니다. 저쪽 그 바다 쪽으로 보였습니다. 예, 바다 쪽으로 아예 막 제가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산에 가면 더 안 보일 겁니다. 예, 너무 황사가 심하네요.
요거는 구포 방향으로 제가 여기 가면을 이제 갈 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포, 요 구포 방향이고, 요는 밑에는 남쪽 방향이 북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예, 이건 이제 어선들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선들이나 요 뭐 관리하는 거, 예, 관리 선박, 낙동강 관리 선박, 예, 그런 배 같습니다. 예, 자, 건너갑니다. 옥상 관찰자, 옥상. 여기 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옥상 교류 관찰대로 있습니다. 예. 3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상 교류 관찰이라 나와 있습니다. 3층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또 그 저 관리역 강이 있는 타운데 이런 장 시설 있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옥상 관찰대로 올라갑니다. 청태문화 전시실 같은 안 가고 3층 옥상 관찰대 3층으로 가봅니다. 어찌되는 몰라서 가봅니다. 뭐 뒤에 문이 열린 옥상 관찰대에 가대요. 아, 이 옥상 관찰대에 갔습니다. 양쪽으로 문 열리네요. 아, 여기네요. 아, 제가 옥상 관찰대에 나왔습니다. 옥상 관찰대. 요 첫 번째 타워인데요. 요 첫 번째 타워. 아, 요 괜찮네요. 자, 여기 조로 관찰한 데입니다. 아, 여기 올라가지 마세요.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아, 올라가지 마세요.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 아, 올라가지 마라. 아, 여기 이제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옥상, 요 지금 이거 요 전망대 망원경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남쪽으로 에코 델타, 저거 에코 그 한 데고요. 철새 도래지 그 탐방대고. 여기가 이제 하남, 저 밑에 얼숙도, 아, 얼숙도란다. 저 다대폐수욕장 방향. 지금 다대폐수욕장 방향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하굴도 그거 지금 그 차량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망 대표입니다. 제가 지금 망원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지금 저 시내 쪽으로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세히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예, 참고를 하십시오. 잘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한쪽에는 뭐 저 뜨고 있어갖고. 야, 다 잘 보이네, 이거. 야, 이거 전부 다 잘 보이네, 이거.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 망원경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겁니다.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였습니다, 막. 예, 부였는데. 보였습니다.
아이 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배율이 굉장히 높아서 저 멀리 뭐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자, 와서 여기 이쪽편에 아 여기 야 여기 저 근처까지 낙동강 하고 물 탐방 체험장, 예, 낙동강하고 탐방 체험장이라고 저 끝머리 다 보입니다. 예,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저쪽 예, 다 보입니다. 야, 예, 대단합니다. 아, 여기, 아, 여기 오늘 파도가 좀 있습니다. 바다에는 예, 옆에 예, 아이고야. 물 열었습니다. 지금 하구뚝 이거 지금 그 물 막 내려간 겁니다. 하구뚝에서 이제 물을 넘치 이러면 넘치거든요. 수문을 갖다가 지금 제가 지금 물이 좀 넘쳐갖고 물이 많아서 지금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물이 넘치거든요. 그래 요 전부 다 이제 그걸 딱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물을 하구뚝에서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예, 전망대. 볼만합니다. 예, 볼만합니다. 좋네. 옥상 관찰대. 예, 좀 내려갑니다. 아, 실을 만들어갖고 막 번쩍번쩍 합니다. 아, 1층 맞네요. 1층. 네. 자, 전망테크에서 나왔습니다. 도로 전망테크. 아, 물 봐. 밑에 저 와이어 그 저 이거 대단합니다. 막 이 큰 물을 다 막아내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이거 막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해냈네요. 밑에 막 저런 거 딱 옛날에 저런 거 없었는데 좀 보강을 했습니다. 야, 기술이 다 대단합니다. 지금 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바다를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물을. 짠물이 바닷물이 역류를 못하도록 딱 막고 있다 이 말이죠. 아, 이건 또 약간 다르네요. 이건 지금 딱 다 막아. 이건 막았습니다. 이쪽 수문은 막았고요. 와, 이거 어떻게 다 봉사했지? 대단합니다. 얼마 전 수리한다던데. 어떻게 수리했는가도. 아, 정말 이거. 요거는 지금 막았습니다. 물이
이건 또 높이를 그냥 물수면 가까이 떼놨네. 위에 물수면하고 밑에 물수면하고 다르잖아요. 높이가 보면은. 위에는 거의 꽉 이빨 찼는데. 예, 그래요. 저쪽은 좀 저런 문 넘치거든요. 그렇게 청계를 둔대, 청계를. 그러니까 저 소문을. 예, 청계를 좀 두고 있습니다. 청계. 위에는 많이 한 1.5m 높습니다. 위가. 강물이 지금. 위에가 물이 높아요, 밑에 것보다. 예, 위에가 높습니다. 딱 맞고 있습니다. 야, 저 많은 물을 막고 있다 하니까 대단한 거죠. 과학적으로. 철판 앞에 있던 철판 위에 있는 물하고 밑에 물하고 높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 막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좀 좀 열고 있습니다. 이건 열어놨습니다. 예, 우여가 수면이 높아요. 지금 물 높이가 밑에보다. 예, 우여가 높습니다. 수면이. 예, 그러니까 강물은 낮아요. 높이가. 예, 그 막 올라 막 내리는 겁니다. 물을 지금 방류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로. 지금 예, 바다로 방류하고 있어요. 물이. 예, 이제 그 한 1m 차이 나겠어요. 보니까 높이가. 예, 강물 높이가 1m가 높아요. 지금 내려오는 1m가.
백로 새끼입니다. 새끼 백로가 한 마리 앉아 백로 학입니다. 학이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회색입니다. 밑에 건은 회색이고 위에 건은 흰색입니다. 밑에 병도는 회색. 밑에 병도는 회색이고 날개가 위에 건 흰 색깔입니다. 고기 잡으려 그래요. 고기
여기도 회색입니다. 회색. 날개가 회색입니다. 이쪽 왼쪽 길이 더 가기 쉽네요. 이쪽 길이 좀 제가 늦게 온 요 길이 댕기기가 더 쉽습니다. 보니까
하단역 1번 출구로 돌아왔습니다. 하단역 1번 출구입니다. 하단역 1번 출구. 이것으로서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역 1번 출구입니다.